응다죠. Hello, my name is Yuna. I escaped from North Korea when I was the second year of Kim Jong-suk University. 아침에 일어나시는 건가요? 오, 여배우 같아. 어, 맞아. 요즘 배우들 다 저런 것 같아. 그러니까. 오케이, 바이. 승진했다, 야. 원래 저 시간에 일어나요? 6시 40분? 아니요, 이제. 특별한 날. 누구시죠? 미안합니다. 야. 더 예쁜데, 나는? 아, 이 생얼의 자신감. 진짜 생얼이죠? 네. 저는 샤워하고 다시 뵐게요. 전 최초예요, 이런 거 찍어보는 게. 오, 자이요. 굿티비 촬영하면서 이런 거 다 해보네요.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블룸버그 뉴스를 조금 듣는 편이에요. 아,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영어도 안 쓰면 살아오니까 다 들어야 돼요. 네. Before, after. 오! 외모가 진짜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한국말이 어색해요, 얘는. 아, 영어로 해야 돼요. 누구시네요? 옛날 배우 올리비아 하세 같아요. 안 보이나요? 아세요? 아래에서 뵈면 될 것 같아요. 차에서 봅시다. 제가 가야 될 곳은 저희 집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연예인, 찐 연예인이다. 북한에서는 김정일마저 선글라스를 쓸 수 있는 거는 김정일이 맞고요. 운전은 한국이 나온 거죠. 그래도 땄어요. 네, 일종 보통 땄어요. 스틱. 북한에 있으면 그 새까만 안경 먹게요. 자본주의 날라리를 안 된다. 지금 제가 온 곳은 천안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이라는 데 왔습니다. 그래서 저기 보이는 시 강의동에서 오늘 신변 안전 보호 담당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럼 천안까지 혼자 운전하실 거예요? 네, 오, 운전도 잘하시네. 이제 또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바퀴 또. 근데 이 마스크 쓰고 진짜 연예인인 줄 알 것 같아요. 네. 정말 딱 보면 완전 연예인이야. 너무 예쁘잖아요. 센터라고 하니까.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의, 여기 강의동입니다. 오랜만이네. 정식으로 이사는 뭔가 힘드셨어요? 평소에 있습니다. 교수님, 뭐,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거 아시죠? 아, 네네. 네. 오늘 출장 들어갑니다. 아. 아, 뽀드라지 났잖아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. 아, 다 먹었어. 우와. 강의는 9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, 아니 12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. 오래 하신다. 세국민들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담당 분들이시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궁금한 거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셨고, 강의 영상은 여기 인재개발원 안에서 강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강의 내용은 촬영을 못하였습니다.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저 안전운전 하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.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전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